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한 번 타보면 또 산다는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아 한번 사면 또 산다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입니다. 바로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리려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슬란 차량 중에서도 정말 찾기 힘들고 희소가치성이 높은 이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슬란 차량이라고 하면 제네시스와 그랜저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차량인데요. 하지만 한번 타보셨던 분들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 바로 또 산다는 그런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 1,28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현대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전석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도 희소가치성도 높고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이 흰색 바디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스럼까지 더해주는 크롬 세로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퍼 상태 이렇게 연식 좋은 만큼 백화 현상 일절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머스론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역시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백 두세 개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사의 아슬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럭셔리한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실내에는 정말 많은 옵션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산 대형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시주행거리 109,92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매뉴얼 버튼, 오디오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을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역시 뒷좌석 공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5단 송풍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넓은 개방감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슬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5년 2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럭셔리한 디자인에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 바디에 많은 옵션들까지 적용되어 있는
있는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성비 정말 넘치는 금액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289만원, 128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현대 아슬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